형님 저 왔습니다. 아 형이 왔냐 반갑다. 이번에 딱 좋은 직장 갖고 탄탄대로 딱 가고 있습니다. 그래 형이 카푸어 딱 정신교육 시키니까 이제 네가 현실적인 걸 보는구나. 너 뭐 얼마 정도씩 벌고 뭐 전 예산 안에 있는데 250 버는데 한 2000짜리 캐스퍼 하나 보려고 하거든요. 아 2000짜리 캐스퍼 보는 거는 그 초년생이 보기에는 너무나 과해 솔직히. 경차인데요? 경차가 뭐 이렇게 연비가 막 엄청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자세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경차 중에 이 캐스퍼는 굉장히 럭셔리 경차야. 차라리 그래요? 그냥 모닝 더 뉴 모닝 이런 거 옛날 거 보는 게 낫지. 그거는 돈 많고 여자분들이 미리 사기 전에 그냥 사보고 그러는 거야. 초년생들이 건드렸다가는 작살날 수 있어. 그러면 뭐 사야 돼요? 형이 봤을 때는 딱 간지 넘치는 거 이런 현대 뭐 코나 이런 거 진짜 개 뒤지거든. 1,400 막 안쪽으로 끊어서 사면 좋아. 근데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. 1,500도 좀 빡세.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네. 좀 괜찮은 것들 있잖아. 크루즈 좋냐 뭐냐 하는데 소형 SUV 뒤지는 거는 그 요즘 신형 트랙스 나와가지고 가성비가 좋냐 뭐냐 막 라가리 쫙쫙쫙쫙 하잖아. 네네. LS에서 뭐 RS 간에 뭐 지랄을 하잖아. 배가 아픈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는 돈 많으신 분들이 사는 거고 30대에서 뭐 300, 400 정도 버시는 분들이 알차게 사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돈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는 뉴 트랙스 같은 거 있지. 트랙스 같은 경우에 그냥 연식 키로수 조금 포기하는데 쉐보레의 뭐 어떤 장점이 뭐야. 키로수 연식이 확 올라가잖아. 형기랑 다르게 17년식 이런 거 막 한 8, 9만 이런 거 10만 조금 안 된 것들 길들이기 조금 이제 좀 부족한 정도 그런 거에서 딱 900, 뭐 1000 끊으면 그게 뒤지는 거야. 세컨카로도 좋고. 아 그럼 경차 살 바에 그거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네. 경차 사면은 영업용으로 쓰시거나 당연히 레이 같은 건 효과가 좋지. 근데 뭔가 좀 쫀쫀한 주행 질감 느끼고 싶고 뭔가 요즘엔 생각보다 작은 거 좀 싫어한다고. 그러니까 초년생이면 또 너무 경차 타면은 초반에 좀 타다가 금방 애들이 무시하고 야 뭐 경차 뭐 얼마 하냐 요지랄로 무시당하고 해가지고 또 금방 바꾼다고.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점육 트랙스 같은 거 이런 코나 셀토스도 뭐 한 부분에 속하는데 신형 이렇게 전 버전 말고 전전 버전으로 딱 해야 중고에선 가격이 괜찮단 말이야. 근데 연비가 경차가 더 좋지 않나요? 아이 경차는 그 때려밟아 RPM을 3000, 4000씩 쳐야 돼. 뒤에서 계속 쫓아오잖아. 하이빔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막 5000, 6000 갈게 된다고. 그러니까 여유 있게 점육에서 좀 로지는 게 좋아. 아 그러면 SUV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? 그래 정신 차렸구나. 솔직히 형은 사실은 썩어도 중형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. 중형. 근데 형이 썩은 거 추천해주는 그런 렁신 나간 형이 아니잖아. 맞지 않나요? 아이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어. 렁신 나간 새끼야. 근데 너가 만약에 좀 뭔가 인생 탈탈 탈곡기 털리고 싶다 그럼 바로 라마로 15년식부터 해가지고 추천해줄 수 있는데 아니잖아. 그게 아니잖아. 아, 그쵸. 너가 지금 7,800 번 게 아니잖아. 그잖아. 네. 7,800 번다. 너 바로 내가 라마로 막 컨버 딱 소개해주지.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바로 2세대 K5야. 와우 대박 간지바리 애블바리. 아 이거예요? 수아리 실로우 양아치들 많이 타고 다닌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야 그거는 인마 신형 K5가 양아치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쌉소리고요. 완전히 1세대 느낌이 아니라 이 MX인가 뭔가 있어. 이런 거 좀 참아낼 수 있잖아. 약간 앞에 3구 조금 이상하게 막힌 거. 그쵸?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한 1500선이면은 이게 1500? 시그니처야. 입방이야. 1.6 터보는 조금 양아가는 성을 느낄 수 있어. 근데 네네. 2.0은 뭔가 경제적인 느낌이 있잖아. 거의 고장이 터보 나가거나 하질 않아. 응? 그래서 지금 이게 안에 오토홀드랑 뭐 통풍이랑 파노라마 선루프랑 다 처박혀 있어. 4만 킬로 탄 게 한 1500이야. 있을 거 다 있네요. 개꿀이지 솔직히. 그러게요. 막 타긴 좋아. 근데 개 가오다시 부릴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또 뭐야 튜닝을 좀 할 수 있잖아. 여기다가 조금 바디킷만 좀 썰어놓고 휠만 비비에서 조금 짭탱이로 대만 그런 거 그지 같은 거 박으면 훨씬 좋아진다고. 걷다가 여기다 사틴 블랙인가 그걸로 딱 갈겨봐.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. 신형 K5를 그냥 잡아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런가요? 막 타고 다니기도 좋고 고장이 거의 없어. 이밤 K5 이거는 그냥 전설이야. 아까 K5도 좀 1500 감성이었잖아요. 너무 비싼데 좀 더 싼 거 없어요? 아 진짜 싼 게 비지떡인데 형은 그런 거를 추천하는 형이 아니거든? 남자는 뭐야 까오와 어떤 후까시 감성이 딱 있어야 된다고. 근데 1500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어. 잘 생각했어. 금액을 좀 낮추는 건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형은 너한테 거의 친동생 아니면 소개 안 해줄 그런 차량 개 멋진 거 한번 소개해 줄게. 너 이거 기절한다? 바로 한번 봐봐. K9 38이야. 와우 38이요? K9이야. 끝나버렸잖아. 그냥 가오다시가 그냥. K9 제가 어떻게 사요? 아이 K9 이거 다 이유가 있지만 이거 지금 뭐 완전 쌉신형 아니잖아. 더 K9 이런 거 아니잖아. 연식이 조금 뭔가 좀 서운하고 그런데 이게 18만 킬로야. 18만 킬로요? 그래 인마 1380이야. 가오 뒤지지. 안에 뭐 별의별 옵션이 다 처박혀 있어. 뭐 차선 유지 뭐 블루투스 기본이고 뭐 통풍에 뭐에 뭐 아우 엄청 많아 이게. 근데 우리가 딱 학교 같은 데 갔을 때 20살 때 첫차 사고 이랬을 때 코나 타고 가 이거 뭐 얼마냐 좀 실용적이어 보인다 이거 연비 잘 나와 이러는데 K9 타고 가면은 아가리가 그냥 다물어지질 않지. 학과에 뭐 어떤 학회장 이런 애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 다 뛰어나가지고 대가리 조아리면서 MT 한번 초대해가지고
띵띵띵띵 한번 하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. 사실 보증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이게 18만 키로기 때문에 보증이 돼. 근데 보증이 뭐 짧은 키로수들은 뭐 3, 4만 원, 6, 7만 원 나오는데 보증 뭐 별거 아니잖아. 어? 보증을 해주면 참 좋은 거잖아. 한 뭐 4, 50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지. 그런 게 조금 단점일 수 있지. 형님이 야매로 해주시는 거 아니죠? 아 미친 소리 하고 자빴어. 요즘엔 딱 법적으로 딱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. 형은 야매 발인 없어. 경정비 좀 하면서 사실 경정비 한 700 정도는 다 생각하잖아. 타면서 한 6천, 7천짜리 사는데 경정비 700, 800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고치면서 타면 되는 거야. 얼마 안 들잖아. 700이면 뭐 간단하지. 그럼 제가 딱 신입사원인데 이거 타고 딱 출근하면 된다는 거죠? 아 이거 타고 출근하면은 자네 뭐 어디 뭐 중소기업 재벌집 아들이었나 딱 소리 들을 수 있고 대우를 받게 된다고. 아, 그래요? 그럼 거기 앞에 그 경비 아저씨가 튀어나와가지고 충성! 바로 이렇게 박는다고. 야 형이 괜히 추천해주는 게 아니야. 기름값이랑 뭐 어떤 성능 보증료 이런 거 남자는 어? 네. 가오다시로 가는 거야. 이 네. 어떤 어? 까오 어? 네. 웅장함. 그러니까 뭐 생각이 없어. 딱 그 다음에 터진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. 그렇게 가는 거야.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. 가자 그냥 깔끔하게. 좋습니다. 오케이 좋았어. 가자 렛츠고.